여러분은 어떤 분위기의 술집을 좋아하시나요? 사람 냄새나는 시끌벅적한 곳도 인기 있지만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편한 분위기의 술집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술집을 보통 선술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선술집에서는 서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서서 먹는 술집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안주와 함께 한잔 걸치는 술집을 뜻하는 표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이 그림처럼 조선시대에도 선술집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속화의 대가 신윤복이 그린 주사겁에라는 이 그림은 조선 후기의 진짜 선술집 풍경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얼핏 보면 사극에서 많이 본 주막 같기도 하죠. 그럼 주막을 묘사한 김홍도의 그림과 비교해볼까요? 보이는 것처럼 주모가 오픈키친 형태로 부뚜막에서 음식을 내어주는 건 비슷하지만 주막에선 손님들이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반면에 선술집엔 테이블 하나 없이 모두 서 있죠. 저기 마루에 앉아서 먹으면 안 되냐고요? 선술집에서 서서 먹는다는 룰은 꽤나 엄격했기 때문에 누가 바닥에 앉아서 먹고 있으면 건방지다고 욕을 하고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선술집에서 앉으려면 싸울 각오를 하고 먹어야 했죠.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선술집, 불편하게 서서 술을 먹어야 하는 선술집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그림 속 손님들을 보면 모두 의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깔고 먹는 게 아니라 오고 가다가 잠깐 들른 느낌이죠. 근무 시간 중간에 혹은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진달래 핀 마당에서 몸의 정취를 한껏 느끼며 마시는 술 한 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게다가 선술집에서는 술값만 받고 안주값은 따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 한 잔 값에 오픈 키친에서 주모가 바로바로 내어주는 안주까지 먹을 수 있으니 가성비까지 훌륭했던 거죠. 신윤복의 주사겁에는 조선 후기 선술집의 모습을 담은 현존하는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높은데요. 만약 이 그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상들의 선술집 문화가 어땠는지, 언제 시작되었는지 추측만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풍속화에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음식 문화도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역사 논란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불고기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도 풍속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인 불고기. 불고기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유래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먹는 야키니쿠가 원조라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림들 때문에 그 주장은 한방에 잠재워졌습니다. 야키니쿠는 일본에서도 19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이미 조선 후기에도 지금의 불고기와 비슷하게 양념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이 그림들이 없었다면 야키니쿠 기원설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녔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그림은 당시 유행했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고기를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구워먹고 있죠. 이런 걸 난로회라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의 풍속을 기록한 홍성모의 동국세시기를 보면 서울 풍속 가운데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불판을 올려 소고기를 굽고 기름, 간장, 계란, 파, 마늘, 고춧가루로 조리하여 화로가에 둘러앉아 먹는 것을 난로회라고 한다 라고 난로회를 소개합니다. 정조도 음력 10월 초하루에 난로회를 열고 신하들과 함께 시를 지었다고 기록되었을 만큼 난로회는 특정 계층만 즐긴 것이 아니라 왕족부터 중인까지 두루 즐긴 문화인데요. 열아일기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도 만유단기라는 책에 난로회를 경험하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예전에 눈 내리던 날 화로를 마주하고 고기를 구우며 난로회를 했는데 속칭 천립이라 부른다. 온 방안이 연기로 후끈하고 파 마늘 냄새와 고기 누린 내가 몸에 배었다. 이 후기를 보면 난로회를 꼭 야외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즐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에 보면 난로회를 속칭 천립이라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천립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조선시대 군졸들이 쓰던 이런 번거지 모자를 전립이라고 합니다. 챙이 넓고 가운데는 공 모양으로 움푹 패어 있죠. 이 그림을 보면 난로회에 사용하던 불판이 딱 이 모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움푹 패인 공간에 이것저것 넣어 장국을 끓였고 평평한 테두리 위에선 고기를 구운 거죠. 구이와 국물 요리가 동시에 가능한 다용도 불판인 건데요. 이 불판이 전립을 닮았다고 해서 전립투골이라 불렀습니다. 또 다른 말로 철로 된 전립이라고 해서 천립위라고도 부른 겁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전골이라는 단어 역시 전립투골의 줄임말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건 이 고기들이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라는 겁니다. 지금도 비싼 소고기를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인들까지 즐겼던 건데요. 실제로 조선시대는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업에 필수인 소는 매우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소를 도살해 먹을 수 없었고요. 국가적으로 소를 아예 먹지 못하게 하는 우금령을 내리기도 했고 소의 도살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시대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 하면 세종대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제 세종실록에 보면 주상이 어려서부터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세종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매일 고기를 먹은 건 아닙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고 농업이 어려워지면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하고요. 가족이나 친했던 신하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몇 주에서 몇 달 고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은 역시 세종은 남다르다며 세종에 대한 호감도를 올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도 때에 따라 먹기를 자제해야 했을 만큼 소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관리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귀중한 조선의 소들이 명절 즈음만 되면 이상하게 많이 다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소고기에 대한 조상들의 진심 때문에 벌어졌는데요. 나라에서는 다치거나 병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소의 도살은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멀쩡한 소를 다쳤다고 신고하고 잡아먹는 꼼수를 쓴 거죠. 특히 명절에 소를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수많은 소들이 갑자기 다쳤다고 신고되었던 겁니다. 정말 소고기의 진심이죠. 그래서 정조 때는 소를 먹지 못하게 하는 법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우금령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 그림들이 좀 다르게 보이죠? 조상들이 이렇게 야외에서 난로회를 했던 것도 어쩌면 대놓고 소고기를 구워먹기에는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숨어서 먹으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고 참고 참다가 결국 먹었을 때 그 맛과 쾌감이 두 배가 되죠? 소고기 자체도 맛있는데 눈이 내리는 추운 날 야외에서 화롯불에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며 법을 피해 몰래 먹었던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보기만 해도 막 침이 고이는데요. 이젠 소고기를 먹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어디 경치 좋은 곳으로 캠핑이라도 떠나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21세기식 난로회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